인생곡. 어찌 보면 그런 스토리가 담겨 있는 곡을 가진다는 것 자체로는 정말 성공한 것 같아요. 그게 인생곡의 정의라면. 그때 당시에는 뭔가 되게 아 힘들다,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걸 겪음으로써 제가 진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좋은 배움이었어요. 정말 피땀 눈물을 흘리며 땄던 이 세 곡은 할머니가 돼도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을까요? 네. 그래서 저는 그게 인생곡이 아닐까 싶습니다.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거. 저한테 인생곡은 저를 좀 달라지게 해준 곡. 리스펙을 하면서 아 진짜 아직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에게 좋은 추억이 된 그런 곡. 어부바 같은 경우가 특히 너무 가사가 좋았다고 하면서 보컬적인 면에서도 많은 가능성들을 봐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제가 갖지 못했던 새로운 팬층을 얻게 된 것 같아요. 근데 미스백을 하면서 제가 우승하지 못한 곡들도 저에게 인생곡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저는 그 곡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저의 노래가, 저의 무대가 영원히 기억에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인생곡이지 않을까요?